공포감. 언니만 봤어요. 얘 나가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아, 아침부터. 근데 우리가 항상 복습을 했는데 왜 오늘이 이렇게 일찍 불렀어요? 아. 우리 예습을 하면 녹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 내가 정말 친절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친절하게? 공부 깐부를 보셨어요. 공부 깐부? 푸딩님. 와. 쟤는 무슨 죄야? 무슨 죄예요? 언니 스텝인 죄. 어?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 언니랑 같이 일한 지 2년. 2년 됐나?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 헷갈려. 나도 모르겠어. 2년인지 3년인지. 함께 같이 오래 일한 스타일리스트 한지현이라고. 야, 환영합니다. 네. 네. 공포단어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위한 안내서. 단어를 미리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용이 하실 것 같아서 후배님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어디 큰일 났다. 집에 가고 싶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좀 마음에 들어요. 빅뱅. 사인적으로. 와우. 거짓말. 대단한 가수죠. 그렇지. 지금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팽창하면서 시작됐다. 지난주 강연 들었지 너도? TV를 봤을 거 아니야. 모니터 안 해? 언니만 봤어요. 아, 그럼요. 빅뱅이라는 게 약 138억 년 전에. 138억 살? 그렇지. 우주 생일이지. 우주 생일. 우주는 혜련섭의 아들이. 저도 아는 우주들이 좀 있어. 아, 우주가 또 있니?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셨어? 아침이라서. 나 아침에는 잘 못해요. 달달한 거 좀 줘보실래요?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아침에 첫 수업을 거리는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이후. 아, 점심시간 점심 먹다가 또 졸리는구나. 맞아요. 이제 공부요? 안 했으니까 여기 앉아있잖아요. 천체. 천체 많이 들어봤지? 네. 잠 안 올 때 유튜브에다가 우주에 관해서 어떤 아저씨가 되게 나긋나긋하게 설명하시면서 뭔지 아시죠 다들? 이 행성은 이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음악과 함께 하면서 천체. 이 별들을 보십시오. 천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좀 잘 사는 애들 항상 이렇게 막 별 같은 거 본다고 이렇게 천체 망원경이 쫙 이렇게 이렇게 별이 빛나. 저거 우리 농자가 사는 별이지? 황성, 황성. 아, 황정이지 그거는. 맛있겠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이라고 한대. 왜 우리 스타들, 연예인들 보면서 빛난다 이러잖아. 얘 나가면 안 돼.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은 별입니까? 그거 저한테 물어보자. 예. 태양도 빛을 내잖아. 아, 그럼 태양도 별이에요? 그렇다면 지구는? 네, 지구는 뭘까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항성이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이게 지구. 아. 지구를 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옛날에 색연필에 막 우리 별 지구 이런 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초신성. 초신성은 가수 아니야?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초신성은 별의 죽음이에요. 별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화려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순간 초신성이다. 은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도깨. 은하철도 구구구. 별들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천체. 자, 은하의 종류가 또 있네요. 타원 은하. 타원의 모양. 모양대로 하는 거구나. 불규칙 은하. 불규칙한 모양. 나선 은하. 나선 모양의 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 팔이 뭐야? 얘를 팔이라고 하나요? 그치? 네. 다 했대요. 문제는 네. 스피드 퀴즈입니다. 3분 안에 제시어 10개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민경 언니가 설명을 하고 코디님께서 맞추시는 건데 배달음식 자유이용권 1회, 실패 시 타클 질문 300번 문을 사용하세요. 비
비경제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경제적이지 않나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경 씨. 네. 천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항성. 형들 하고도 잘 맞으세요? 눈치가 빨라요. 이렇게 눈치 보는 타입이라. 나도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다 되게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들이에요. 우리는 매일까지 다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서로 눈치 보고. 걸렸네. 너도 눈치 봐요. 눈이 안 했나? 눈이 좋은가?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림으로 좀 어떡해. 아, 너무하네. 아, 진짜 억울하다, 진짜. 왜 그거 238억년, 8억 반년. 그렇지, 빅뱅. 아까 팔,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팔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은하? 은하인데 무슨 은하 알지? 나선 은하? 어. 세 가지 은하가 있었잖아. 유기틱한 거 있었고, 나선 모양이 있었고, 하나가 있었지, 더. 원형 은하? 그렇지. 원형. 아. 그 약간 이렇게 그 모양 있잖아. 타원 은하? 그렇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뭐지? 항성.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한 글자로? 별. 하늘에 있는 거. 그렇지. 1분 남았습니다. 별이 죽었을 때 폭파하는 거. 추신성.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게 뭐지? 낮에? 태양.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지? 지구. 그렇지. 그리고 지구를 뭐라고 하지? 항성 말고? 행성. 그렇지. 항성, 행성, 위성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지? 천체? 그렇지. 이게 뭔데? 별들의 집합? 은하? 아니야. 불규칙 은하. 이게 모여있는데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은하. 불규칙한 모양. 몇 개 하셨냐면 9개. 실패. 차클 질문 3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 물어보고. 우주는 무엇인가요? 우주가 뭐냐고 물어보고, 왜 우리 우주를 배워야 되는지 물어보고. 오케이? 또 공부 끝나 또 공부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근데 어떤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갈 수는 있고 올 수는 없죠? 이 별똥별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별이 질 때 그때 이제 폭발하는 그 모습을 초신성이라고. 어떻게 돼?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아, 뭔가 내가 조금 알아야 더 쉽게 들을 수 있겠다.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이야. 아, 멋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색감이요. 언니는 좀 이렇게 화사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데 딱 오늘 같은. 화사하고 밝고 이렇게 탁하지 않고. 동안이었어요. 네. 그냥 언니가 동안이신 거예요. 옷 패션 스타일의 완성은 아시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계셔서 그러신 거 아니요. 따로 인터뷰해야 될 거. 안녕하세요. 오나미 박민. 온 우주가 이어준 사랑이다. 오나미 씨 어떻게 해봤어요? 엄마 아빠랑 사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랑을 했죠? 뜨거운 사랑을. 두 분 뜨거운 사랑 하십니까? 뭘요? 박민 씨랑? 아 저희는 뭐가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